앉은 자세에서 무릎 뒤꿈치 붙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깁니다. 이때 등은 곧게 펴고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등이 말리지 않도록 배꼽을 밀어내며 천천히 상체를 숙입니다. 내 손목이 발끝에 닿습니다. 손목이 발끝에 닿으면 5초간 정지. 이후 상체를 천천히 올리면서 정면을 바라봅니다. 마시고 내쉽니다. 양손을 쭉 올리셔서 어깨 내려서 못 끼게 배꼽 밀어내시면서 상체 천천히 앞으로 숙입니다. 마시고 내쉬면서 손목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때 상체를 숙였을 때 손목이 발끝까지 닿지 않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앞으로 숙이는 동작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베개나 쿠션을 이용하셔서 천천히 내 이마가 쿠션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상체가 내려오십니다. 양다리는 어깨다리만큼 걸으셔서 발끝이 45도 안쪽으로 위치합니다. 내 손은 살짝 주먹을 주셔서 손등이 허리 뒤쪽에 신장에 위치합니다. 양 다리 사이의 너비는 경락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먹 하나 정도의 너비만큼을 유지합니다. 상체가 앞으로 쏠리거나 뒤로 젖혀지지 않도록 조금 더 등척추 곧게 상체 힘을 뺍니다. 먼저 머리 뒤로 양손을 깍지 낀 다음 양발 끝은 몸쪽으로 당기고 천천히 바닥에 눕습니다. 마시고 천천히 누워서 깍지를 낀 양손으로 목을 받치고 고개를 든 다음 숨을 들이마시면서 왼쪽으로 움직이세요. 10초 정도 있다가 숨을 내쉬면서 반대편으로 다시 시도해 주세요. 이때 엉덩이를 고정시키면 옆구리와 복부에 운동 효과를 더 많이 주게 됩니다. 마시고 내쉬면서 편안하게 호흡. 집에서도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이기 때문에 하시면서 조금 더 건강하게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도 많이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.